앉으신 순서대로 저희 이현정 선교사님부터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초에 선교사님이고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선교사 맡고 있는 김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버크동산에서 대한 학생들을 촬영하고 훈련을 마친 이상기라고 합니다. Hi there, I'm Simon Stone, I'm the writer and director of the Cherish.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가 사이먼 스톤이고요. 이 작품의 작가이자 연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벚꽃동산에서 황교식 역할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재영 역할을 맡은 손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장에 맡고 있는 서울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먼저 준비한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괄 프로듀서를 맡으신 이현정 엘지아트 센터장님께 벚꽃동산을 제작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연주자님들의 이해를 좀 듣기 위해서 이 작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잠깐 세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 오래전부터 엘지아트 센터가 가진 제작 노하우하고 또 글로벌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LG 아트센터의 대표 레퍼토리가 될 수 있는 좋은 연극 작품을 하나 해외 창작진들과 국내 배우들, 국내 창작진들과 협업해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연출가를 만나는 것일 텐데요. 저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출가분들 많이 만나왔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문화와 한국 배우들에 대해서 이해와 애정이 높고 또 이제 글로벌한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열린 사고를 가진 연출가분들을 만나야지만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많은 프로듀서들한테 어떤 연출가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해외 프로듀서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있던 참에 사이먼스톤을 어떤 프로듀서, 유럽의 프로듀서가 이제 저한테 추천을 했고요. 그 추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먼이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연극과 오페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연출과 극장을 하시는 분인데 특히 이제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한국 영화를 너무 좋아하셔서 언젠가 한국 배우들하고 일하는 게 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바 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한국에 대한 애정이 높고 한국 배우들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이라면 정말 좋은 작품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마침 사이먼스톤에 이 예전에 만들었던 작품들 메디아나 입센의 하우스 같은 작품을 저희 극장에서 소개하고자 검토를 했던 바 있었기 때문에 사이먼스톤의 어떤 연출력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이먼스톤의 작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 한참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서 2020년 12월에 첫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 극장이 하고 싶은 작품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 줌 미팅을 시작한 이후로 오늘 이제 연습을 하고 6월에 첫 공연을 올리게 되는데요. 3년 반 정도의 이제 제작 기간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사이먼이 워낙 잘 알려진 고전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각색해서 올리는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끔 올리면 좋은지에 대한 오랜 고민들을 같이 나눴고요. 사이먼 파괴의 최후이 가장 적합한 작품일 것 같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최후의 벚꽃동산을 한국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4월에 연습을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 두 번 정도 한국에 와서 리서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특히 캐스팅 모두 결정된 다음에 2월 말에 먼저 들어와서 배우들하고 같이 어떤 인물들을 우리가 무대에 세울 것인지에 대한 오랫동안 논의를 했고 그걸 기반으로 사이먼이 작품을 써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이먼 스톤부터 저희가 준비한 질문 하나씩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출이신 사이먼 스톤 연출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장에 한국 섹션이 있을 정도로 한국 콘텐츠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요.
한국 프로덕션으로 벚꽃동산이라는 작품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I came here to do some research, and I spent a bit of time talking to Korean actors and Korean directors, and based on my own two-decade-long obsession with Korean cinema and television, I kind of put together all of that information. And Chekhov is always very hard to do, and yet he is, if not the greatest writer of the 19th century, you know, one of the top three. And he changed theatre forever. And so you always want to do Chekhov, but it's very difficult to find a country where it means a lot, this idea of very rapid change, the ways of the past being lost, the fight between tradition and innovation, the battle between generations, and this kind of very melancholy, almost crazy movement between hope and despair that happens sometimes within a single sentence. That's very hard to find a place where that feels relevant. 네, 우선 리서치를 하러 한국에 왔었는데요. 그 리서치 기간 동안에 한국 연출가들과 또 배우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20년째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굉장한 팬으로서 그래서 그때 들은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갖게 되었고요. 사실 체험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체험이란 무대에 올리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최고의 작가라고 할 수는 없어도 탑3 안에 들고 어떻게 보면 연극의 문법을 바꿔놓은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벚꽃동산이라는 작품의 경우에 그것을 의미 있게 전달하기에 좋은 어떤 사회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안에 보시면 과거, 전통, 그리고 혁신과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급변하는 사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회를 찾기가 어려운데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작품 안에 담겨있는 멜랑콜리한 정서, 어떤 희망과 절망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오가할 수 있게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nd Korean actors are almost unique in the world in their ability to move between comedy and drama, between a moment of heart-wrenching tragedy and then suddenly getting a laugh out of the audience. And I witnessed that ability to move between genres over the years, and I was always absolutely in awe of Korean actors. And I feel so privileged that I'm sitting next to actors that I've admired from afar in the, you know, solitude of my cinema at home in Europe. And now I'm working with them, and I feel like the luckiest guy in the world.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배우들의 경우에 전 세계에 있는 배우들과 또 다른 어떤 독특한 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희극과 비극을 오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배우들의 경우를 보면 엄청나게 비극적인 상황에 젖어 있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그런 희극적인 상황으로 굉장히 잘 넘어가는 어떤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런 장르를 넘나들 수 있는 배우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배우들로 다가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 봐왔던 배우분들 옆에 이렇게 제가 동경했던 분들 바로 옆에 앉아있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영광이고요. 지금 제가 세계 최고의 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연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사실 작품을 선택해오신 걸 보면 굉장히 배우로서 도전을 많이 도전적인 선택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연극을 선택하게 되신 그런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전이라고 이야기하면 도전일 수 있겠지만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저는 제가 오랫동안 배우를 해오면서 사람들은 제가 많은 것들을 다양한 작품들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저로서는 해온 작품보다 앞으로 해야 될 작품, 제가 해보지 못한 작품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장르적으로 이게 연극이기는 하지만
이건 도전이라기보다 제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또 다른 제 작업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선택한 거는 늘 연극이라는 것에 좀 갈망이 있긴 했었지만 사실 좀 두려움이 컸어요. 이유는 제가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에서는 어떤 정제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 연극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저의 온전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기도 했었는데 사이먼스터이라는 연출가가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좀 매료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궁금증도 있어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크 수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이제 여기서 파우스트로 사실 관객분들을 만나 뵙고 다시 또 벚꽃동산을 선택하게 되셨는데요. 계속 연극 작업을 놓지 않고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사실 놓고 의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공연이나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작품들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벚꽃동산의 로빠인이라는 배역을 남자 배우로서는 참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라도 정말 후회하지 않고 싶었고 이 작품에 대한 벚꽃동산에 대한 매력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사이먼스턴이라는 연출의 연습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돼서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훌륭한 배우님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전 전두현 선배님과 한 번도 작품을 해보지 못했고 무대에서 볼 수 있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정말로 공연을 하신다고? 라는 그 느낌을 받아서 저도 꼭 참여하고 싶었고 뭐 상주 선배님이나 유병호 선배님이나 같이 하는 배우들이랑 꼭 무대에 서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상규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연극을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고 또 올해 연말에는 또 저희 블랙박스에서 타인의 사랑이라는 작품으로 연출가 데뷔도 앞두고 계신데요. 사이먼 스톤 연출가와 작업하시면서 조금 어떤 점이 특별하다 이렇게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초반이긴 한데요. 근데 한 두 가지 정도 생각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연습 과정이 군더더기 없이 흘러가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집중도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게 굉장히 좋은 방향들을 잘 제시하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는 걸 무슨 제 느낌에는 그림 그리는 느낌으로 하는데 이게 뭐 정해진 걸 그려낸다 이런 게 아니라 스케치를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가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고 해서 그 과정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그림이나 방향에 구체적으로 저희 배우들도 굉장히 안심하고 온전히 무대 위에 살아있을 수 있게 거기만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뭘 그리진 않고 그리지만 굉장히 빠르게 그려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됐을 때는 어떤 얘기가 이 안에 있을지 우리도 다 같이 발견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무대 디자인을 맡으신 사울킴 디자이너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직업은 건축가이시고요. 네, 이번에 무대 작업을 처음 하게 되셨고 굉장히 특이하게 네, 사이먼스톤과 만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작업을 참여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저는 건축 디자이너이지만 SNS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먼 감독님께서 어떻게 제 작품을 온라인으로 보셨나봐요. 재미있게 봐주셨다고
연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재밌는 제가 보통 하는 건 조금 다른 종류의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부터는 저희 기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소속을 밝혀주시고 질문 네, 해주십니다. 이열의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지윤입니다. 그 사이먼 스톤 연출님과 전도연 씨께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그 우선 연출님은 그동안 사랑에 빠졌던 수많은 한국 배우들 중에 류바 로파인 역으로 전도연 박혜수여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전도연 배우님께는 그 사이먼 스톤이란 연출가에 대한 호기심이 연극 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더 디그 말고 사이먼 스톤의 연극도 보셨는지 어떤 점이 그 두려움을 넘어설 만큼 매력적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I said to Tensi and to Min, the producer, I said, we need the Korean Meryl Streep. 이현정 센터장님과 신민경 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작품을 위해서는 한국의 메리 스트립이 꼭 필요합니다. It's a very hard role to make charming. I mean, Duyum says to me a lot. Are they going to like her? And I said, anything you do is likable. And you really need an actor that you like no matter what they do. And I've watched Duyum in a lot of films where she's playing a bad person and she's very charming, and a lot of big films where she's playing a good person, she's also charming, and she's always charming. So the critique of society that Chekhov has, of rich society, sometimes not being really connected to the troubles of normal people, that has to happen, but you also need to feel a connection, a human connection to the actual person. And Duyum is just a gift in that regard. And Hazel is one of my favorite actors, full stop, in the world. He's capable of anything. He has extraordinary presence, but he is also very, very vulnerable. And he can move between his strengths and his vulnerabilities so quickly. And the Lepakin is a role that has to start as a very nervous working class man who feels like he's not good enough for the people around him, and then by the end he needs to be a titan, a huge and powerful. And so we need someone who can do both of those things, and Hesu is just, he's a marvel to watch. 네, 사실 이 벚꽃동산의 이제 여자 주인공 역할은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고요. 그럼 어떤 걸 하더라도 뭔가 관객들에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네, 전도연 배우님의 경우 제가 많은 이제 영화들을 봤는데요. 나쁜 역할을 맡으셔도 매력적이셨고 선한 역할을 맡으셔도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이미 갖고 계셔서 이 역할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벚꽃동산에 담고 있는 어떤 귀족층, 당대 귀족층 혹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요소들이 어쩌면 일반인들이 하는 고민거리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만큼 더욱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어떤 인간적인 면으로 어떤 관객들과의 커넥션을 느끼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에는 가장 적합한 어떤 대우가 전도연 배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혜수 배우님의 경우에는 전 세계 배우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어떤 강렬한 느낌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연약함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연약함과 강함을 오갈 수 있게 빠르게 스위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품 안에 보시면 초반에 로파인은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초조해하는 노동자와 같은 인물이었다가 작품 말미에 가면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인물로 부상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도 가장 잘해낼 수 있는 게 이제 박혜수 배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아마 그 더 감독님의 작품, 더 디드라는 작품을 본 게 아마 인간 실격할 때니까 24년이었나 그럴 거예요. 아 24년이 아니구나. 22년이나 뭐 그때 되게 인상 깊게 봤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잊고 있었어요. 사이먼스톤이라는 연출을. 그런데 이 작품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사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온전히 나를 관객한테 다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었고 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잘 거절할 수 있을까, 비겁하지 않게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었고요. 그런 나중에 이제 메데아라는 작품을 독립극장에서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보고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의 작품을 거절할 때는 성인은 보일 만큼 보였다라는 생각에 그 작품을 보게 되는데 보는 내내 좀 배우로서 피가 끓었어요. 그래서 저 배우가 어떻게 해냈고 그리고 연출이 어떤 그런 과정들을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배우로서 그 공연을 보는데 피가 끓는 게 느껴졌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결정하겠습니다. 네, 저 중앙일보의 나원정 기자입니다. 저는 우선 배우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저희가 너무 유명하게 알고 있는 작품이지만 한국적으로 바꿨다는 게 호기심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각자 캐릭터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냈고 좀 어떤 성격의 인물로 변모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사이먼 스톤 연출가님한테는 워낙에 이 20년간 팬이라고 하시는데 처음에 뭐라고 해야 되죠? 처음에 그 이 교통사고처럼 한국 영화 드라마에 빠지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박기수 형님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질문 첫 번째 대답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처음 만나서 사이먼이랑 얘기를 나눴던 것은 사실 한국 정서랑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의 얘기를 많이 꺼내봤었습니다. 저 박기수에 대한 얘기, 내 아버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많은 배우들이 각자의 스스로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놓으면서 사이먼이 그것을 좀 종합해줬고 벚꽃동산에서 나오는 시민세력과 그리고 또 지금 지켜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지금에서는 어떤 한 회사 그리고 어떤 기업 몰락해하는 기업으로 좀 대체가 됐고 또는 저는 자수성가한 어떤 사업가로 대체가 되면서 조금은 더 우리한테는 근처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갖고 왔고요. 그래서 캐릭터들은 각자의 캐릭터는 그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캐릭터의 이름조차도 저희 배우들이 같이 사이먼 스톤과 함께 지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송간이라는 어떤 가족의 이름이 나왔고 저 같은 황두시가 이름이 나오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서들은 아마 저희들도 계속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안에서 진짜로 지금 2024년도에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숙제들은 또는 그 고민들은 아마 같이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제가 맡은 역할은 가야크라고 벚꽃동산의 유바 오빠 역할인데요. 이게 꼭 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캐릭터가 바뀐다기보다 벚꽃동산을 매번 그러니까 햄릿처럼 햄릿도 막 100번 1000번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약간씩 인물이 변하듯이 가야크 역시 그런 의미로 조금씩 다 다른 뭐가 맞다라는 건 다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는 사이먼하고 이제 워크숍 한 2주 정도 초전에 본격적으로 연습 전에 이제 워크숍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인물들에 대해서 각자가. 그래서 얘기를 나눠서 약간 이런 방향이겠구나라는 걸 서로 좀 맞춰가면서 어떤 상의 정도 생기게 됐고요. 지금 그 상이 있긴 있는데 제가 그걸 매번 연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거에 좀 제가 지금 찾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나쁜 단계보다 무력한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크게 얘기하면 지금 이런 얘기 지구가 멸망하고 있는, 멸망하고 있는 환경 때문에 망해하고 있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집합이 되게 부자체인데 이 집합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사실 하던 때도 그냥 괜찮겠지만 굉장히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그냥 계속 하루하루 보내는 역할인데 그래서 굉장히 성공했던 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게 성공하지 못할 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방향의 사람을 잡고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저희 작품이 어떤 이야기인지는 이제 앞서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의 변화라는 것은, 그리고 사회가 개혁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건물이 갑자기 없어지고 어떤 게 갑자기 새로운 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어떤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지 이 사회가 바뀌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물론 사이먼이 한국적인 정서를 바꿨다고 하긴 하지만 이야기 자체는 비단 저는 한국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글로벌하게 모든 사람들에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이야기 안에 저희 배우들이 그리고 각자의 그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한국적으로 조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가 비단 되게 한국인들만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체되는 인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변화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in answer to your question, it was 2002. I was 18 years old. No, I think I was 17 years old because I hadn't turned 18 yet. It was July of 2002. And I was at the Melbourne Film Festival. And Park Chan-wook was presenting live. He was there. He was still an unknown director in Australia, in the West, and he was presenting Old Boy. And this was before it ever came out at the cinemas. I think it was one of the first screenings of Old Boy after it had I think, was it at Cannes? I think it was at Cannes. And then it came to Australia straight after that, and he was there presenting. And I remember him saying, I'm so happy to be here because Mad Max is one of my favorite films. And that's how he introduced the film. And I had never seen a Korean film before, and I was meeting a Korean director. And I said hello to him afterwards. And I watched the film, and I thought to myself, my God, these people are crazy. He eats a live octopus. And then I just started watching Korean films non-stop because it's the most exciting cinema in the world, and it has been for the last 20 years. It's like what Hollywood was like in the 70s and 60s. You've got genuinely brilliant artists making both commercial and art house movies in the same industry. There's nowhere else like it in the world. And the actors are the ones who would carry that industry because a lot of the plots are sometimes completely absurd. But the actors make them believable through their extraordinary skill. That's the answer to the Korean film question. I do want to say something about, specifically about Korea as a setting for this. It might feel like old news to you, having lived in this country your whole lives, but it's a bit of a miracle what this country is and what it represents culturally and economically. Not a lot of countries go through the amount of change that this country has gone through, not just after the war, but also after 1987. For a country to be as successful and as culturally significant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is pretty miraculous. So I wanted to be part of that miracle. And I feel very honored that I get to be part of it. But also it's a really great setting for Chekhov, because Chekhov, wrote a play about a country that was kind of irrelevant on the world stage, that was suddenly becoming incredibly important.
And that's when he wrote the play in 1905. It was great change was happening very fast, and Russia was about to become one of the great significant powers in the world. And Korea is on that way as well. So it's a really exciting time to be here. 네, 우선 한국 영화는 2002년도 제가 17살 때 7월 달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때 멜버른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게 열리고 있었고요. 그때 박찬 감독님께서 올드보이라는 영화의 상영회 때문에 왔었어요. 당시 호주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한국 감독이었습니다. 아마도 기억이 맞다면 칸에서 상영을 하고 호주로 넘어왔던 것을 기억이 나고요. 그때 감독님께서 아, 매드맥스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곳에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올드보이가 저의 첫 한국 영화였고요. 그것을 본 이후로 이제 한국 영화를 쭉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서 와 사람들 제정신 아닌 것 같다. 산낙지도 먹네 진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상영회 후에 감독님과 인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가장 흥미로운 시네마는 결국 한국 영화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헐리우드의 70년대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 영화들을 보면 예술적인 부분과 상업적인 부분들이 같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공존은 배우들의 재능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조금 영화들의 플롯을 보면 아 조금 이상하다 싶다가도 배우들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면서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한국 영화에 굉장히 이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배경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했다면 아마 한국 관객분들에게는 굉장히 이런 상황들이 익숙하겠지만 내부적인 시선으로 보기에 한국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룩한 경제적인 문화적인 변화는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성장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룩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그 모습 중에 일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벚꽃동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경우에 1905년도에 작품을 썼는데요. 그 당시에 러시아도 전통과 현대의 어떤 그 급변하는 물살 속에서 굉장히 급변기를 맞이하고 있던 시기였고요. 한국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한국 배경으로 설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유민우입니다. 우선 연출님께 질문드리면 LG아트센터랑 교류하면서 한국을 그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지만 이 한국 사회를 아무리 영화나 드라마 팬이라고 하셔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이제 배워나가셨는지 궁금하고 전도연 배우께는 이번 작품을 통해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Well, it's the same thing that I do in every country that I work in. I've worked in, I think, probably 15 countries that I'm not from. And you ask the actors. The actors are, I mean, the great gift that actors give through their work is that they represent humanity. And they take on the burdens and the struggles of humanity. It's a little bit like they're priests at a temple. They commit their lives to the study of humankind and society. And they play out our dramas so that we don't have to play them out in our own lives, or so that we can feel better about how they did play out in our lives. It's an act of catharsis to watch an actor go through suffering on our behalf. So I genuinely tend, in all the cultures that I've been to, that are in all sorts of ways incredibly different to the cultures that I grew up in, I just keep asking everyone in the room if it feels real, if it feels right. And I speculate, I make suggestions based on my research. And people say to me, that's real, that's not real. And then I say, what would be more real? And you just keep questioning everything that you do until everyone, and there's a lot of people in the rehearsal room, often there's around about 20 people there,
And that's a pretty good cross-section of society to have, people of different ages, different genders, different backgrounds, who are all sitting there going, yeah, I believe that. And when everyone says, yeah, I believe that, then we know that it's right. But I'm not in charge in that way. I'm just a research scientist, and the results actually come from the questioning. 15, yeah, yeah. 네, 사실 저는 어떤 나라에서 작업을 하던 제 작업 방식은 유사합니다. 제 출신 국적이 아닌 한 대략 15개의 나라에서 작업을 해왔는데요. 저는 늘 배우들의 어떤 재능들이 결국은 어떤 인간성, 인간사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원의 사제와 같은 역할에 비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배우들은 인간사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드라마를 대신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어떤 고통을 대비해서 경험하게 해주는 거고 여기서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창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는 다른 문화권 혹은 다른 나라에서 작업을 해도 저는 늘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이게 공감이 되는지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리서치와 공부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게 리얼한지 안 리얼한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저희 리허설 룸에 들어가시는 대략 한 정도의 사람들이 항상 상주에 있는 편인데요. 다들 다양한 배경이나 다양한 젠더,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늘 의견들을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 공감이 된다 하면 아 이게 통하는구나 싶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부분도 좀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저 너무 궁금한데. 근데 어떤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이 작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았는데도 이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잘 보이고 그래서 조금 놀랍기도 하고 저는 분명히 또 실수도 할 거고 그렇지만 그 실수가 두려웠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실수를 통해서 또 배우고 성장할 거고 저의 온전한 어떤 역량이나 연기력으로 누군가에게 관객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좋은 작품에 참여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작품이 얼마만큼 좋은 평가를 받는지가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실수하겠지만 예쁘게 봐주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보시고 네, 좋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에.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구교범 기자입니다. 그 박혜솔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남자 배우로서 이 로파인을 꼭 놓치지 않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대학교 자율 연기 때 참 많이 하는 대본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백색의 모노로그라는 엄청 도가져왔던 책이 있었는데 저도 이 대본을 연습했었어요. 이 대본을 연습하고 사실 그때 당시에 벚꽃동산의 내용조차도 잘 들어오지 않았었고 그게 어떤 얘기인지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이 안토니오에 대한 작품을 발표하기 전부터 세 장에서부터 작품을 해왔는데 제가 벚꽃동산만 사실 접근을 못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랬고 나와서도 그랬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먼 로파인이라는 로망이 있었어요. 한 인간이 내가 샀습니다라는 그 자리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과정이 제 눈에는 그려지지 않아서 좋은 연출가가 또는 좋은 무대에서 좋은 배우들과 함께하면은 좀 그 대사를 좀 멋있게 줬지 않을까? 멋있다기보다 그 인간으로 보지 않을까 해서 사실 그 제가 샀습니다는 대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어제 했는데. He said it yesterday and I was very excited. 저희 어제 사막 연습했는데 어제 드디어 그 대사를 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 네, 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고요. 저도 배우분들께 질문 있는데요. 그 원캐스트로 출연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담은 좀 없으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스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지금도 저희 그 작업하면서 아, 이 배우들 정말 너무 좋다, 즐겁다, 이 무대에서 같이 하기에는 즐겁다 이렇게 정도로 같이 앙상블이 너무 좋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이게 거의 정말로 대화하듯이 꼭 아니면 어쨌든 그 좋은 퀘스트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특수한 상황에 이 작품은 원캐스트가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왜냐면 저희 얘기 바꿔놔가지고 그 캐릭터는 저희가 만들어낸 캐릭터거든요. 그 이름조차. 그래서 사실은 비유를 들자면 오케스트라인데 지금 유병훈 선배님, 제 선배님부터 막내 세준이 주원이라는 막내 10명의 배우가 각자 다른 악기, 완전히 각자 다른 악기인데 이 원캐스트 안에 안 되는 상황이 주어졌고 정말 지금은 그 하모니가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서 내일 가서 술을 먹습니다.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아, 원캐스트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 보지 못했고, 연습하면서 이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기도 했었고요. 근데 사이먼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다른 공연이었으면 좋겠다. 배우들의 에너지나 호흡이 매일매일 달랐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은, 연극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아마 다른 배우들의 계속 그런 모습들을,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건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Just on what Goyoung was just saying, what is unique about theatre that isn't unique, in film? What's different? It's the fact that you're seeing, when you come to that audience, to that show that night, this audience on that night sees the only performance that will be like that ever again. You bought a ticket for something totally unique, because the next night the actors are going to do it differently. So you're getting a gift that evening of one performance just for you as one unique audience. And if you want to see, and I really do encourage you to come and see it once or twice, and then you'll see how much they actually, twice or three times, because then you'll see how much they actually do shift on any given evening. And that's the great beauty of what theatre is. 그리고 방금 전재현 배우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도 첨언을 하고 싶어졌는데요. 영화와 연극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화는 내일 똑같은 어떤 영상을 보게 되시겠지만 연극의 경우에는 그날, 그날만 이뤄질 수 있는 유일한 공연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라고 생각되고요. 내일은 또 다른, 같은 공연일지라도 내일은 또 다른 공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나만을 위한 특별 공연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두 번 혹은 세 번 와서 보신다면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지점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연극이 지닌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의 시간 관계상 두 분 정도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3열에. 예, 아시아경제 박병인 기자라고 합니다. 전도연 배우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27년 전에 그 연극 출연하셨던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너무 가물가물해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냥 어떤 뭐 영화 연극 방송 어떤 경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무모한 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도 굉장히 하나에만 집중할 수 없었고 되게 많은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참 힘들었었지. 근데 힘든 만큼 무대에서 어떤 걸 내가 느꼈었지, 어떤 즐거움이 있었지, 내가 뭘 즐겼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작품도 좀 두려움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우리 배우들과 그리고 우리 사이먼 우리 모두 팀이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지 작품적으로 보여줄지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장정 선생님 먼저 손 드셔서. 네, 저는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인데요. 우리 연출가인 그 사이먼 스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 공연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먼 스톤의 어떤 작품들, 이제 한국에서 그 NT 라이브나 뭐 이타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고전을 재해석하고 각색하는 걸 굉장히 되게 흥미로웠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 작품 벚꽃동산을 이제 어떤 한국으로 무대 바꿔서 현대를 바꿔서 할 때 어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어떤 고전을 각색을 할 때 아 이번 작품은 어떻게 바꿀까 어떤 점에서 이렇게 딱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우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번 작품을 이렇게 바꿔야겠다 뭐 이런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작품은 이렇게 한번 현대적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Seen some of the plays before, and you are someone who is adapting classics into a contemporary language. And I'm curious about what is the starting point for you when you make an adaptation out of a classic play, for example? Does it start while you're talking with the actors, or do you have a precise concept from the very beginning on? So how does it work for you adapting a classic into a contemporary play? When I was 15 years old and a frustrated actor that wasn't getting enough jobs as a child actor, I just sat at home and I read plays to myself out loud and played all the characters. And I would just read nonstop. I read like 5 plays a day for about 2 or 3 years. So I read pretty much all of the big classics in world theatre. And then you have all of these plays in your memory. And then when you go, so it, for me, it's not looking for the concept for the play. It's, I've got a back catalogue of lots of plays, and then I go to the country, to the city, and I look at the city and I think, which play from the history of all of those plays that I know feels like it belongs here? And so I go back to the bookshelf and I go, this one for this city. I'm always trying to make a play that puts a mirror to the audience. And when you do that with a classic, as opposed to a completely new play, and it is in some ways a completely new play, but it has the structure of an old play. But what you do is you tell people, this is not the first time society has had this problem. It's not the first country, it's not the first city, you're not the first person to have failed. And there is a solidarity that you then have with the past, with people before you. Nietzsche has this idea of the eternal return, which is that history repeats itself endlessly in different countries, in different places. All of a sudden, history makes the same mistake over again, because we're not that inventive as human beings. We fight the same wars, we commit the same sins over and over again. There's something sad about that, but there's also something reassuring for a contemporary audience that you're not the only one that has fucked up. And so the answer to your question is, I see a play that feels like a myth about today,
And then I start writing that myth with the colors and the fabric of the world that I'm surrounded by. And then I cast the actors. I design the set with an extraordinary architect. And I start writing for these people. And I really have to get to know them. We really got to know each other. And we get to know each other more and more and more. And I watch, like I've just been watching these guys' videos of, with you was more theater work that I saw videos of, but these guys have so many films and TV shows that they're in that I can just watch endlessly. So I kind of consume who they are. And I consume who they are in person as well, and then I start writing for them. And one of the fun things is to make this woman who's done everything do something I've never seen her do before. And that for me is always the challenge. I always try and get Do-Yoon to do something completely unexpected. And she's always willing to do it, and it's always great. 네, 사실 제가 15살 때 절망에 빠진 아역 배우였습니다. 연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던 차에 그때 집에서 혼자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 세계에 이런 희곡들, 고전들을 많이 접하면서 혼자 역할 놀이라듯이 모든 캐릭터를 소리내어서 이제 읽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기억 속에 그 작품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셉을 찾으려고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 나라에 가서 그 도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도시를 보면서 내 기억 속에 어떤 작품이 있을지 어떤 작품이랑 이 도시가 어울릴까를 생각하게 되고 책장에 가서 이제 그 희곡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관객에게 거울이 될 수 있는 작품을 공연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고전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이 나라가 처음이 아니야. 당신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다. 어떤 거냐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이런 고통을 받는 거는 당신들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이미 있었던 일들이고 우리 그걸 뒤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쪽의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역사는 무한히 반복된다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역사 안에서 같은 실수들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새롭지만 혹은 혁신적이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 거고 그게 때로는 슬프지만 또 때로는 그래 너만 그렇게 망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어떤 작은 위안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 작업 절차를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신화를 대변해주는 희곡을 찾게 되고 그 세계에 제가 속해 있는 그 작업해야 되는 세계의 질감과 색채로 그 신화를 다시 쓰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배우를 캐스팅하게 되고 그 이후에 무대 디자인이 나오고 그리고 이 배우들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대본을 각색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본을 쓰기 위해서는 배우들을 아주 잘 알아야 되고 친밀해야 되는데요. 저희 경우에 한국 배우들의 경우에 이제 뭐 드라마든 영화든 연극 작품이든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료들을 많이 보았고요. 그 안에서 개인의 어떤 특성이 보였고 이것들을 그 안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예를 들어 도연 배우님의 경우에도 전혀 생각지 못한 예측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연습장에서 언제 튀어나오거나 할 때 거기에서 또 새로운 재미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제가 뭔가 엉뚱하거나 좀 새로운 걸 제안해도 주저하지 않고 너무나 재미있게 같이 응해 주셔서 굉장히 새로운 재미난 모습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태훈 기자님 네 답변 주셨네요. 저의 일단 기자님의 질문 받고요. 저희가 그 사우킴 디자이너님께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무대 디자이너로서 참여하셨지만 원래 건축가이시니까 네, 이번 작업을 사이먼 스톤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무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살짝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먼 감독님께서 제 작품 중에 굉장히 좋아하셨던 부분이 건축물이 이렇게 무의 공간 안에서 존재한다는 걸 굉장히 좀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무대의 컨셉도 무의 공간에서 건축물이 존재하는데 이 건축에서 흔히 얘기하는 건축과 지면이 어떻게 만나느냐, 완전히 분리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
무대 같은 경우는 그 경계선을 없애서 굉장히 모호한 그런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를 잡아서 무대 컨셉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현정 선택자님 그 네, 인사 말씀 한번 하시면서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우킹도 무대 컨셉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그 과정에서 즐거웠던 거는 사이먼스톤이 아니면은 함께할 수 없는 어떤 조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작업을 하면서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지금 만나고 있고 배우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정말 그 사우킹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를 만나게 된 것도 너무 행운이고 정말 보석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사이먼과 함께 일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조명 디자이너 그리고 또 무대와 의상을 하고 있는 그 메일 페이지라고 하는 디자이너도 있고 이 모든 창작진들이 정말 너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우리 작품을 위해서 다 하나가 돼서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고 배우분들도 지금 세 분만 나오셨지만 함께하고 있는 10명의 배우들의 그 조화와 그 캐릭터가 정말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현장에서 꼭 보시고 또 네, 많은 격려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Q&A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통역을 내주신 이담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